며느리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? 며느린 태가 센 여자다. 세자의 성격이 온순해서 내 억척스러운 며느리를 골랐지. 용모를 꿈꾼다면 세자가 아니라 며느리겠지.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? 오랑캐들이 세자를 내세워 날 몰아내려고 하면 하루빨리 전공을 세워 왕자 아기씨를 낳으셔야. 중전을 세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란 말이냐? 지금도 머리 아파 이놈아. 먹이를 놓고 다투는 새를 잡기가 쉬운 법이 아니옵니까? 어떻게 해서든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. 김유도, 김상원이도, 최명길이도. 전하, 이제는 낙훈군을 중용하셔도 탈이 없을 것이옵니다. 됐까? 충견은 주인을 물지 않는 법이옵니다. 그 수모를 당하고도? 매를 맞을수록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견이 아니옵니다. 아직은 믿음이 안 가? 날 쳐다보는 김자점의 눈빛이. 아! 아, 이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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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자점을 지켜보거라. 그나이 먼저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눈꽃만한 권력도 쥐어줘선 안 돼. 새 중전을 세워라.